도내 건축 경기가 호황을 지속하면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무리 공사를 앞둔 한 다가구 주택 공사 현장. 외장용 석재가 먹물 얼룩이 진채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먹물을 뿌리는 바람에 바삐 돌아가야 할 현장은 한 달째 멈췄습니다. 경찰이 한 달가량 조사를 벌인 끝에야 석재 공급회사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석산에서 돌이 나오다 보니까 색깔을 맞추려고 하면은 거기 것만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것 같아요, 그거. 해당 업체 측은 건축주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죠. 하면 이런 과정 속에서 돈도 싸게 들였는데 또 잔금을 빨리 받아야지 우리도 은행 금융 비용이라든지 하류로 계속 뛰고 있는데 돈 천만 원에서 손해보는데 팔이 당연히 열받지요. 이 같은 건축 관련 분쟁은 2012년 600건에서 지난해 1,1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모든 지역을 통합관리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 치솟는 땅값과 높은 분양가, 부족한 건축자재, 거기에다 늘어나는 분쟁까지 부동산 시장 과열의 부작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